괜찮은데. 된 건가요? 아직 안 어? 아직인가요? 아직 안 돼. 제가 또 위의 초보자라. 아직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된 아직 안 됐네요. 긴장되네. 얼당. 우리 지금 되게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긴장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어어어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완전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뉴욕스 댄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노우 씨부터 좌측으로 인사 한 번씩 드리죠. 아, 네. 뭐 앞에 가서 인사드릴까요? 여기서? 아니,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친구 창! 아, 앞에 가셔도 돼요. 아니, 멋있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오즈 댄스팀 노은입니다. 와. 잘 생겼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오즈 댄스팀 태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오즈에서 에너지 넘치는 활기와 또 깔끔한 보이스톤, 또 빛나는 피부, 여러 가지 다재다능함을 맡고 있는 우와. 다원입니다. 살짝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오즈 댄스팀 조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즈 댄스팀에서 여신 저격 보이스를 맡고 있는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오즈 댄스팀에서 차도남을 맡고 있는 효영입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다. 추운데요? 추웠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댄스팀 리더 김영빈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즈 댄스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찬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지 아시겠죠? 네오즈 댄스팀의 사망여 인사입니다. 다 하나같이 이거. 네. 네. 오랜만이니까 되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자기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일단 또 저희의 또 여러와 같은 네. 반응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저희 하트 수 14만 개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을 눌렀어요? 아니 왜 그렇게? 그럼 댓글 한번 피드백 한번 해볼까요? 저희 다 같이. 네. 한 명씩 손 들고 있어요. 오빠도 잘생겼어요. 아, 얘들아 잘 지냈어요. 얘들아 잘 지냈어요. 첫공안인 누구죠? 휘영아 윙크해줘. 잘생겼대요. 다원 나왔다. 윙크해주세요. 윙크. 윙크해주세요. 윙크 로운 오빠. 누구죠? 재윤 오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찬이야. 오랜만이야. 귀여워. 태영 오빠. 하와이에서도 하이 프롬. 향이 이쁘다. 향이 이쁘다. 태양아 말만이에요. 태양아 말만이에요. 태양아 말 한마디 해주세요. 태양씨. 네, 안녕하세요. 네오즈 태양입니다. 예! 말을 많이 하겠네.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네, 안녕하세요. 네오즈 태양입니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V앱으로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죠. 굉장히 특별하고도 어마어마한 스페셜한 저희가 전달할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뭐죠? 스페셜한 소식은 바로 뭔가요? 네, 스페셜한 소식은 바로 제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절대로 네. 김정은 특파원.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다음 카메라요. 네, 네 연결됐습니다. 네, 네 저희 네오즈 스쿨 멤버들이요. 절대 긴장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해주세요. 저희 네오즈 스쿨 공식 팬카페에서 매주 금요일 밤 8시마다 이제 저희 멤버들 중 한 명, 무작위로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이제 팬 여러분들과 같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와우! 네, 그래서 그걸 공지해드리려고 공식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이벤트인데 이제 어떤 이벤트인가요? 자 여러분, 일명 네오즈 댄스팀과 팬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제 연결곡 이벤트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이벤트로 스무곡의 이벤트가 스무 개예요? 잘한다. 스무 개? 멤버들이 직접 질문을 남기게 되면은
팬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그 정답을 맞추면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건데 다들 기대되시나요? 그러면 저희 이제 기대해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팬분들이 20곡의 방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한번 여기서 20곡 한번 간단하게 네! 그래 그래 그러면 맛보기니까 네. 20곡에 너무 많고 네. 그럼 10곡으로 해서 네. 딱 와! 10번의 기회를 태양 씨 말 많이 하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 문제 출제자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아 그래요. 누가 문제를 출제했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출제를 누가 해야 될지. 네. 누가 이 사람이 출제하면 로운. 아 로운입니다. 네. 아, 댓글은 정확히 못 보는데 네 로운이 맞네요. 너무 뻔하네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말아주세요. 하트. 네. 제가 문제를 출제 한번 해볼게요. 그 저한테 10초의 시간을 주세요. 네. 단어를 10. 생각... 9, 5, 8, 4, 잠시만요. 3, 3, 2, 2 네. 잠시만요. 뭔가 5초만 더 보세요. 5, 네. 땡.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방향은 로운 씨부터 태양 씨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네, 왼쪽으로 할까요? 아니면 로운 씨가 좀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하시죠. 그러면은 태양 씨랑 인성 씨랑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시겠어요? 불꽃 네. 안 되면 진거 한번 그럼 태양 씨가 좋으니까 위로의 의미로 태양부터 시작할게요. 네, 태양 씨부터 이렇게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열 번째 고개가 지난 다음부터는 저희 멤버들이 합의하에 정답을 상의한 후에 로우 씨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맞출 거야.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살아 있는 건지 안 살아 있는 건지. 말이 많이 하네. 열 글자 이상. 살아 있는 건가? 아쉽게도. 사물. 아니요.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살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로운 씨 손가락 접어주시고요. 네. 한 고개가 지났습니다. 그럼 제 차례인가요? 네. 날카로운 질문이야 말이야. 베일 듯한 질문. 맞춰야 돼. 제한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이 방 안에 있는 겁니까? 이 방 안에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근데 있었던 적이 있어요. 나 알 것 같은데? 저도 알 것 같아요. 나 뭔지 알 것 같긴 해. 이렇게 두 번째 고개가 지났고요. 세 번째 고개 주호 씨 뭐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먹을 수도 있고 몸에 바를 수도 있고 뭐 입어 가지고 뭐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아, 와 뭐지 이거 그거다 이 정도면 정답 맞춰도 돼요. 네 정답 정답 맞추면은 틀리면 두 개 깎아줍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되게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냄새가 납니까? 냄새요? 냄새 다 있지 않나요? 냄새가 모든 것에 냄새가 냄새가 납니다. 납니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고개가 지나갔고요. 다섯 번째 고개 휘영 씨. 뭐지? 먹을 수도 있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 먹을 수 있고 바를 수 있다. 냄새 나면. 근데 막 억지로 못 먹는 거 먹고 이런 거 아니겠지? 아 절대 아닙니다. 인성이 형 머리카락? 아니야. 네? 자 이렇게 네 번째 고개가 지나갔고요. 다섯 번째 휘영 씨. 네. 아 전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 배인 거 어려웠습니다. 배웠습니까? 네, 뭐 밴드 좀 주세요. 배웠습니다. 밴드잖아. 네,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도 있고 약간 어렵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 어렵게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고개가 지나갔는데 네. 중간 타이밍에서 댓글 피드백을 한번 볼까요? 팬 여러분들은 어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 네, 한번 볼게요. 근데 나랑 생각이 있어. 막 같아 지금 물이란 얘기도 있고요. 요플레란 요플레란 얘기도 있고요. 우유 우유 라면이요? 라면을 발라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할게요. 자
다음 여섯 번째 곡에 저희 되게 날카로운 분이시죠 김영빈 씨. 저 왠지 느낌 왔어요. 몸에 맞아요. 바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네. 초록색인가요? 아닙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일 수도 있어요. 초록색? 뭔지 알았어. 나 다 알았어. 슈렉? 뭔지 알 것 같아. 네 다음 초록색. 아 어렵네요. 다음 찬희 씨. 저 연습실에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누가 까져서 나왔어? 아. 혹시 샤워할 때 쓰는 건가요? 샤워할 때 쓰진 않아요. 아까 씻을 때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니까 아, 잠시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샤워할 때 쓰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은 쓰기는 해요. 아 무슨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니까 나 이게 너 질문했지. 뭐야 이게?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네. 이거는 대부분 거의 먹거든요. 먹는데. 먹을 때 그런 표정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모션. 어? 아니, 그러니까 먹을 때 모션 해주면. 메론? 메론이 제일. 네, 세 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알로에 아니야. 네, 이제 내 차례인 거야. 알로에. 우리 상향하고 알로에. 내 차례. 아, 몸에 바를 수 있고. 너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질문. 아, 저희 형하고 두 개 더 나왔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맞춰버리게 해. 방금 질문하셨는데 네, 여덟 번째 곡인데 만약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그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기능인가요? 알로에 같은데. 네? 기능을 먹을 수 있어요? 자,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안 돼. 자, 이렇게 허무하게 여덟 번째 고개가 날아갔고요. 아, 네, 이제 아홉 번째 고개가 있는데요. 어쩐지 화장실 혹시 저희 두 개 남았는데 하고 싶으신 분 자신 있다. 힘들어주세요. 저 그러면 주호랑 태양이가 하나씩 하기로. 근데 저는 솔직히 상의하고 하고 싶은데 일단 주호 형부터 일단 저희 상의하고 나는 주호 형 뭘 생각해? 뭔 질문을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어. 이걸로 알로에 주세요. 알로에가 이걸로 음료수로도 알로에 음료수 만들 수 있고. 네. 뭐 아니면 피부에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아! 뭐지. 알로에 주스. 알로에 뭐 피부. 어. 알로에 먹기. 그쵸.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알로에 냄새가 나. 네, BGM까지 준비됐습니다. 네. 나.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저희 모여서 모여주세요. 하나 모여주세요. 야, 상해. 네. 정확한 건 안 물어봤어. 이게 액체냐 고체냐 이거 물어봤어요. 어, 맞아. 이거 물어봤어. 야, 물어봐. 내가 봤을 때 오늘 태양이가 말을 많이 하네. 오늘 화려. 근데 이미 질문 끝났죠. 지금 지금. 어, 왜? 하나 나왔지. 하나. 너가 그걸 해. 너가 마지막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액체거든요. 바를 수 있다니까. 어. 고칠 수 있어. 아, 근데 고체를 죽여서 바를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아, 제한 시간. 알로에 초반에 고치라. 자, 그럼 이제 아홉 번째 곡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맞출 수 있는 방법 찾았어. 아홉 번째로 액체냐 고체냐. 아니 이제 아홉 번째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 이거 물어보고 이제 대답 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 같거든요. 물이나 막 이런. 왜냐면 물이 초록색이면은 도대체 병이 초록색이라는 거지. 병이 초록색이라는 거죠. 아 근데 물인 냄새가. 그러면 사기꾼이네요 저 친구 거의. 그런 거. 그러니까 태양이 형이 질문 한번 해주세요. 태양이가 묻고 싶은 거 뭐야? 야 샤워할 때 쓰는 거라는데 아니랬잖아. 로니 형한. 네. 그럼 물은 아니야. 끔박 끔스럽다는 내심도 있어. 뭐지? 야 나 샴푸 알로에 샴푸. 아니면 질문을 이렇게 하고. 알로에 로션. 지금 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 그 안에 정답이 있는지. 어. 열곡 했을 때 답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에 그거 끝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열곡이랑 지나고. 지금 아홉 개 곡이야. 열곡 했을 때 바로 들어가자. 바로 답 말해. 질문을 찔러 버려. 어 질문 하나 있어. 질문 하나 있어. 질문 하나 있어. 아니 질문이 없어요. 이제 단발이에요. 아 그래? 어? 돈을 받아야겠어. 아 그러면은 이런... 저희 찬스 있습니다. 진짜 뭐 모르겠네. 찬스요? 힌트를 좀 줍니다. 네 힌트 좀만 주세요. 힌트요? 네 힌트. 전화 찬스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해주시면 저희 아무 말 안 할 지금까지 답이 치킨 사줄게 치킨. 지금까지 답이 있어요. 있네. 봐봐 알로에라니까. 알로에라니까. 아 근데 혹시 몰라요. 로운이 형 아 우리 자 그럼 이제 자 그러면 태양이 형이 답 말해주는 걸로. 어 하나 둘 셋 하면 다지. 어 정답을 뭐라 할 건데. 아 아니 그거 저 안 들리게 해주면 안 돼요? 저 출제자인데. 아 그럼 텔레파시라고. 긴장감 있게 해주세요. 와이파이 끄세요. 아 오케이. 맞아.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다 들려요 찬이 씨. 알로에? 알로에? 야 알로. 자, 하나, 둘, 셋. 알로에! 빠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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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대체 뭡니까? 알로에 맞지? 과연 정답은 빠밤 빰빠밤 맞아? 알로에. 오! 알로?
이렇게 허무하게 10개가 지나갔는데요. 이쯤에서 댓글 피드백 한번 보실까요? 네. 나 왜 비누라고 그랬지? 아, 형, 형. 근데 알로에 비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생각했어. 댓글 피드백 한번 볼까요? 네. 아, 정답은? 어? 정답은? 야. 아. 정답, 아, 이렇게 다들 되게 놀라워하시고, 어, 굉장히 네, 방학을 금치 못하셨어요. 네. 정답은 알로에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10곡에는 사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내일을 포함한 매주 금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팬카페를 통해서 진행하는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죠. 20곡이가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트 잊지 말아주시고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인성이 형이 영어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지. 네. 아, 그 전에 한국어로 제가 아, 그럼 한국어로 전화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네오즈스쿨 공식 홈페이지에서 네오즈 댄스팀의 새로운 프로필이 공개돼요. 오~ 다음 주부터. 정말요? 네. 사실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저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하셔서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궁금해하셨을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 또한 공개가 되는 거죠, 찬이 씨? 그죠. 저희의 이제 손글씨와 저희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손글씨와 정성과 그쵸. 그런 것과 그리고 저희 멤버들 간에 서로에게 적어준 롤링 페이퍼도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했던 그런 20곡 같은 것도 있고 앞으로 저희 공식 팬카페에서만 이제 공개가 되는 이제 팬분들에게만 공개가 되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소식들은 저희 공식 SNS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면서 거기에서 많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저희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저희 모든 정보들이 다음 주부터 네오즈 공식 홈페이지에 뜨니까 이제 그쵸. 저희의 프로필을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자주. 매일 필요합니다. 언제 뜰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날 때마다. 새벽 2시 58분에 뜰 수도 있어요. 힌트? 힌트? 직원분들 안 해보시나요? 자기전에 항상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죠. 우리가 언제 들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 인성이 형님이 인성이 형이 영어로 한번 저희가 인성이 형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인성이 형이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프리토킹 식으로 지금 생각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틀리는 게 아니죠. English time. English pass로 제가 영어로 마지막으로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이 형이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와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왜 저렇게 흔들렸어요. 고생했어요. 자, 하나, 둘. Hello everyone. 다 같이 헬로 해주세요. Hello. Hello. And this is Insung speaking in English. And we're so happy and so glad to see you again. And today. Do you understand? So good. Reaction. Very good. So today we have some special announcements for you. From tomorrow, every Friday 8 p.m. and this is Korean time, of course, we will have a special fan meetup at the official Neo School Fan Cafe. We prepared some games and events you can take part in. So please be there Friday 8 p.m. Don't go anywhere, just be there. I love you. Also, please keep an eye out for our contents, our Neo School contents that will be uploaded on the official cafe. And make sure you don't miss it. And we'll keep you posted with details on our official SNS channels. Really? Yeah. Very good. And now, last but not least, we have another amazing news for you is that next week, a new profile of our Neo Dance team will be uploaded on the official homepage. Yeah. And this includes our own handwritings and facts that you didn't know about us, such as like Chinese favorite chicken. Oh yeah. Yeah. I like chicken.
And Dawn's hobby or like Taehyung's favorite song, like Rowan's favorite music.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too. And thank you all. I love you. I love you. 다 같이 할까요? I love you. I love you. I'm so proud of you. Yeah, thank you. Don't be nervous. 사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네, 갑자기 한국어로 나왔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아쉬워요! 아쉬워요! 이거는 약간 제가, 솔직히 제가 아쉬워서 댓글 한 번만 다시 보면 안 돼요, 저희? 나도. 저희 댓글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시죠. 찬이 loves chicken. Me too. 사랑해, 태양. 나도 I love you. I love 나도 you. I love you. Show heart, please.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아쉽다. 어, 저희 아직 안 가요. 저희 아직 안 가요. 아니. 여러분, 저희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매주 금요일 8시 공식 팬카페에서 만나고 매일매일 저희 팬카페에 와주셔서 저희 이제 그런 근황들을 보시면서 이제 저희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누가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내일 오후 8시 누가 찾아갈지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누구예요? 저희도 누군지 몰라요. 누굽니까? 오, 아, 내일 로운일 수도 있고 태양일 수도 있고 인생일 수도... 아, 죄송합니다. 네, 누군지 몰라요. 나일 수도 있는데.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가지마. 저기 죄송한데 이거 저 진짜 무서워. 내가 끌게. 가지마 이 말. 안돼, 안돼, 내 정신 내. 아!